체크해 봅시다. 17페이지 보시면 결정고시 파트 있죠. 찾았나요? 결정고시. 거기 결정고시 거기에다가요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20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결정고시에다가 20페이지. 20페이지. 그래 여러분이 그 결정고시 파트를 정리할 때는 20페이지에 확대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20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죠. 20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이 파트 니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니은. 니은이 시험에 꼭 나오니까 니은. 찾았나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건이 약자로 국교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본인이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린벨트는 아주 중요하죠. 한번 지정하면 그 안에 편입된 땅진들 엄청난 재산권세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개발장교 지정과 변경은 국장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군관리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할 때 국자에 따라 동안 붙이고 시가와 조정할 때 시자 동안 쳐봐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할 때 국자하고 시자 동안 이걸 국시라고 해서 국시 약자로 국시 동그라미 쳤나요? 시가와 정할 때 시 동그라미. 그래서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 규정과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 누구만 결정하는가? 국장만. 그래서 세 가지는 오직 국장만 결정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놔야 돼요. 국계 국시. 그 다음에 밑에 별표 두 개 세 개 있죠. 이거 그대로 밑에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마지막 별표부터 올라가겠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거는 누구만 하는가? 해양수산부 장관만. 두 번째 도시자원 공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거는 누구만 하는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국토교통부는 절대 하는 거 아니다. 이건 오직 그네들만 한다.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입주기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가역과 입주기제 취소구역에 관한 도시군가역은 결정권자 합니다. 다만 시정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머리에다 넣어버려야지 뭐 이거 고민만 하면 안 돼요. 머리에다 달달 넣어버려야 돼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원칙적인 파트 보시면요. 원칙은 이 밑에 아까 예 빼고 나머지는 이제 바로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시도사하고 대도시 결정하는데 그러나 이 팔도되어 있는 시장 있잖아요. 시장과 군수도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고 자기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 거기 보면 넷째 줄 시장 또는 군수가 거기 체크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집중해서 넣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도 바로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시장 군수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암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요. 머리에다 그냥 넣어버려야 돼. 밑에 아까 국장만 하는 거 뭐냐 그러면 세 가지 딱 나와야 돼. 국계국시 그리고 수산양포 누구만 하냐 해양수산부 장관 도시장 공구역 누구만 하냐 시도사고 대도시장 끝 이렇게 딱딱 해버려야 되죠. 이걸 머리에다 넣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몇 개 체크할 게 있는데요. 제일로 아까 위에 있는 선을 보면은 아까 했던 건데 도시군관리계 위반 절차는 세 가지가 있다. 기초조사, 주민 의견 정치, 지방의회 정치 이런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위반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결정 절차에서는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시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선. 이 도시 이것도 두 번 나왔어. 그대로 나왔으니까 자주 읽어주셔가지고 내가 봤지 하면서 생각하면 돼요. 도시적으로 축소에 의한 용도조 변경. 도시적의 축소에 의한 용도적 변경은 경미한 상의 변경에 해당해서 그 건의 도시군관 위반할 때에는 위반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 의견 취지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별표 시도사 또는 시장수가 지구단위 규격을 결정하려면 결정에 따라 따라 쳐봐요. 결정 결정에 따라 동그라미 쳤다면 위에다 도시 군 관리계 이렇게 써보세요. 도시 군 관리계. 됐나요? 그래 그때 결정은 무슨 격으로 결정합니까?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 격을 결정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죠. 아까 결정할 때는 무슨 절차 무슨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그랬어요. 결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그렇죠? 그때 쓰지 말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결정할 때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정할 때 앞에 선호를 잡고 가서 봅시다. 앞에 가서 보면은 결정할 때 협의하고 심의 거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심의는 어떤 조직의 심의를 받는가? 도시기원회 그랬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기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그랬죠. 심의 이렇게 단독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요.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단독 심의가 아니고 공동 심의를 거친다 이게 중요해. 다시 가봐요. 무슨 계획을 결정할 때만 공동 심의를 거치는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도 시군에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된다. 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이걸 공동으로 하는 심의 그래. 공동심의 동그라미 공동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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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단독심의 아니라 뭐다? 공동심의 무슨 계획을 결정할 때만 지구단위계 그래 지구 단위에 있다 다시 밑에 있다 조금만 써봐. 지구 단위 또 59페이지 참조 써봐요. 59페이지 참조 59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요. 몇 페이지? 59페이지. 왜 이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5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59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59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그 계획의 내용에 따라 포함시킬 내용이 박스와 같대. 그리고 제일 밑에 두 가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써놨을걸. 잘했나요? 뭐가 무슨 필수적이다 그래. 그래. 기반시설 배치 규모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 최관도 보기셔요. 이 내용은 필수로 포함하는 겁니다.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 고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보니까 이랬죠. 도시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아까 결정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어요? 결정하는 내용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용역률 기사집이 있었죠. 뭐가 있다고요? 용역률 기사집이 여섯 가지 있었는데 결정할 때 결정권자들이 원칙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하고 고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때 심의는 자 결정권자가 시도사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다 그러면 심의는 지방도시의 심의 걸쳤죠. 그래 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게 해서 결정고시하는데 이때 이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분야는 잘 몰라요.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건축위원회라고 건축
뭐 건축가 교수님이라든가 건축사 자격, 건축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건축가에서 근무했던 국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 임명해서 바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래 이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중 이런 용용용 기사집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만들죠.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할 때는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반드시 속에는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 용률, 높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이 위원회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보아서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의 단독심만 걸치게 아니라 공동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를 거치는가?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다른 것은 다 단독심의예요. 지방도시의 심의가 거친다 이렇게. 그래 이거 지구단위 계획 빼고 나머지를 결정할 때는 시도사 시장소가 결정할 때는 뭔만 거치면 된다고? 지방도시 심의 단독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지구단위계 하나만 공동심의상이다 이렇게 하셔. 뭔만? 지구단위만. 자 그래서 별표 시도사 또는 시장소가 무슨 계획을 결정하라고 할 때는 공동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가? 지구단위계. 지구단위를 결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군가로 결정하려면 공동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대로 그냥 나와요. 그대로 나오니까 익숙하게 받으시면 되겠죠. 오른쪽 넘어오셔서 19페이지 동그라미 5번의 기억. 5번의 기억도 그대로 나오니까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몇 년마다 도시 군가력은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든가 5년마다 수치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니은 이 특광 특특시장수는 도시 군가격을 정비한다. 조금 전에 몇 년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도시 군가격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게 됩니까? 5년마다. 그때 정비했다 통합체 니은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 군가격 시설에 대한 도시 군가격 결정. 이거 약자로 도시 군가격 시설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도시 군가로 공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딱 결정해놨다. 그러면 이걸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 군가격을 결정 고시했다 이렇게 하죠. 약자로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이렇게 결정 고시 놓고 이 시설 공원이 이 시설을 예산이 없어서 3년 지났는데 하지 않았다 사업을. 그랬다면 이걸 결정했던 거 이도 나눌까 아니면 풀어 나갈까 이걸 검토하게 됩니다. 3년이 시행하지 않으면 이 시설권에 대한 이렇게 결정했던 이 건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풀어나가야 되는가. 몇 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가. 3년 그거 받으세요. 도시군계획 시설정 고시로부터 3년에 해당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는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에 타당성, 그거 타당성을 그리고 그 도시군계획 시설증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로 전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해제 부위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무슨 계획에 따라 반영하도록 됐는가? 도시군계획 위반했다 그때 적게요. 도시군계획 위반입니까? 도시군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계획 위반했다 반영한다. 디귿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시군 거기다 포인트 잡고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시군에다 포인트 잡아요.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시군일 때만 디귿을 적용합니다. 자, 이 시가 있다. 이 시가 있는데 이 시에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수립되어 있다면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기본계획 이 도시에 대한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겠죠.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특성과 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기 발전 방향.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이 도시에서 위반하게 되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로서 작용하죠. 지침이 있다면 지침 반영해서 그냥 도시군관리로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할 때 지침서가 있다면 지침 받아서 하니까 크게 이 관리계획을 결정 안 할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하고 이 군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시군도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어떤 시와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몇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0만 명 이하. 지난주 공부했으니까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할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시와 군은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 내에도 이 군 내에도 이미 도시군관리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이거 관리계획은 있을까 없을까? 관리계획은 있을까 없을까요?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지만 관리계획은 이 지역에 결정난 거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수두룩하죠. 이 지역에 있는 땅, 이 지역에 있는 땅이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땅에 바로 용용용 기사집이 결정난 관리계획 수두룩할 거예요. 이해돼요? 관리계획은 있다 없다? 이미 결정난 거 수두룩해. 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해 놓고 있는 관리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계획. 이 땅에다 도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서 설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관리계획이 존재해. 공원을 설치를 한 계획이 만들어져서 공원이 결정났을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이 있고요. 여기 뭐 여기 상업적이 결정났다면 그와 관련된 관리계획이 있고 등등 엄청 많아요. 관리계획이 이미 많습니다. 그래 우리 법에서는 야 기본계획 없는 시와 군의 그 장이 시장 군수도 자기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하여 아까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게 되죠. 정비를 하게 된다. 야 이때 정비할 때 그럼 이제 봅시다. 자 니티그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군의 시장수는 지네들 지역에 있는 도시 군가역을 정비 그때 동안 정비할 때 뭐 할 때게 정비할 때 이반이 아니라 정비할 때 정비했다 또함이 정비하는 때는 이 도시 군관리계 이 정비하게 되는 관리계획서 이게 도시 군관리계획 설명서에다가 뭘 포함해야 되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이걸 꼭 포함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기 발전 구상 이걸 포함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죠.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해서 정비를 해라. 그리고 이 건에 대하여 바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세도 개최라 이렇게 하고 있네. 자, 그래 여기에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공세 개최로서 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관리계획을 5년마다 다당서 재검토 정비할 때는 굳이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어. 장기 발전 구상을 이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디귿의 내용은 어떤 시와 군에서만 적용하는가?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시 군의 시장 군수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다. 적용하고 있다. 그때 정비란 말했다. 포인트 잡아야 된다. 이반이 아니다. 정비할 때에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 설명서에다가 무엇을 꼭 포함시켜야 되냐?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하고 그 구상권에 대해서 바로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 주민 의견 들 때 어떻게 한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이것은 정비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공청회 개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21페이지 보면은 국토법상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계획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또 복습차 여기다 총
비교 정리해놨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또 합니다. 이래도 안 되면은 그분은 머리가 한계예요. 한계. 문제 났는데 틀려버렸다 그러면 한계죠.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그 머리가 공부머리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공부머리가 아니니까 가족 구성한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괜히 가족 구성들만 힘들게 하면 안 되고 공부하지 말고 가서 식당 가서 일한다든가 가서 기술로서 풀어먹어야 되지 그분은 공부머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팝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도 파보고 저렇게도 파본데. 자, 왜요? 자, 에? 자연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괜히 그 헛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족 구성들 얼마나 희망을 갖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기엔 아주 그냥 신선으로 같이 생각되지만 정말 힘든 게 공부 작업이에요.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더 파야 되고 그렇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자,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 또 중개사 자격증 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합격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합격률이. 얼마나 노력하신 분들만 합격한지 몰라요. 노력하신 분들. 피나 노력해야 돼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머리에 안 들어오면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 표에 그냥 그대로 써버려요. 연습장에 딱 제목만 딱 달아. 국토개법상 과학의 도시, 도시군계, 도시군관리 비교표해가지고 제목 달고 이걸 막 써버려요. 안 보고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머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별거 안 됐다 다 신경 쓰고 5만 가지 다 신경 쓰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분은 공부 그만해야 돼요.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5만 가지 다 신경 쓰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자 강혁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겠다고요. 이것은 한마디 써놔요.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써놔요. 법정계획. 법정계획이다. 뭐라고요? 법정계획이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책을 보고 따라 읽고 가는데 못 따라하면 한계예요. 그래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계획 밀주구시 뭐라고요? 법정이다. 법정계획 뜻은 이렇습니다. 법에 여기 봐봐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을 법정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획들은 다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니까 법정계획이라 법정계획. 법정계획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비법정계획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획. 이걸 비법정계획이라. 그래서 시험에서 이것들 하나 써놓고 이것은 비법정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사람 우습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획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종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틀리고 법정계획이다. 이건 기본이 이제. 그 다음에 세 가지 계획의 상호관계를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광역 도시계획 있다 상, 도시군 기본계획 있다 중, 도시군과 하. 그래서 세 가지 계획의 서열을 한눈으로 파악. 무슨 계획이 상이고 무슨 계획이 중이고 무슨 계획이 하이긴가 이거 딱 한눈으로 파악.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되는 거? 기본하고 관리. 광역 도시계획은 아니다. 이거 딱 한눈으로 파악. 그 다음에 이제 뜻. 각각의 뜻을 빠른 속도 체크해서 공부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했어요. 광역 도시계획은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인가?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이지 광역 시험에 들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특특시군의 관악에 대해 수반돼. 그때 군은 광역시 관악에 되어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오고 마지막에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인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광역 도시계획 틀린다. 옆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관리 개발 정비 보전 그 말 중에 개발 정비 보전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 말이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립권자 이 계획들 수립권자는 광역 도시군 국장 시도사 시장수 밑에 별표 써놨어. 구청장은 절대 아니다. 옆에
보시 군기봉 6명, 특광 특특 시장순대 별표, 그네들은 아니다. 꼭 받으시고. 조금 전에 이방권자 해승과 통과하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3번 승인권자 광역 도시가하고 도시 군기봉객은 행정계획 중 정책계획서니까 이것은 승인권자가 있죠. 광역 도시를 보면 시장 군수가 시 도의사가 수립했다 그러면 승인을 받는데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면 누구한테 받는가? 도의사. 그리고 시도의사에서 공동 수립하면 국자. 그런데 옆으로 가셔서 도시 군관리객은 6명이 수립권자인데 6명 중 4명은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4명은 지네들이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한다. 도시 군기본계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다고 된다고 그랬어. 다만 시장과 군수가 수립한 게 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는가? 도의사.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공청 개최 뭐 공청의 개최는 바로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고속적 계획으로서 공청회 개최를 필수로 거쳐야 된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청목은 들어야 된다. 둘 다. 근데 옆에 도시군관리은 일반 절차상 공청회 개최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지만 주민의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군관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만 사전에 공고하고 2개 이상 일관심에 공고하고 그 다음 며칠 이상 열람시켜서 의견 듣냐? 14일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을 기준한 구성의무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계획을 밑에 비구속적 계획을 한다. 이런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심판 행정성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에 보이시죠? 근데 도시군관리은 일반 국내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구속적계로서 그 계획에 의하여 사익침해가 부당하게 입법하여 이루어지면 침해된 사익을 구조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행정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행정쟁송이 대상된다죠. 밑에 이제 7번 중요하죠.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가? 5년마다 수치 꼭 암기하고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가? 기본하고 관리. 기본하고 관리. 광역 도시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절대 없다.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만든 계획이니까 아예 타당성 검토하도록 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셔서 8번. 수립단위 기간. 세 가지 다 없다. 10년 단위로 수반다. 20년 더 수반다. 이런 표현을 수립단위 기간 기준이라는데 세 가지 계획 다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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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비교를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여러 가지 공법상 나오는 계획들 다 종합 비교해놨어. 어마어마 중요한 표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여러 번 봐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야 돼. 그중에 5번, 6번, 8번 봅시다. 5번, 6번, 8번을 보면은 5번에 이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바로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해라 이런 게 나와요. 몇 년마다? 10년마다. 그리고 타당성 5년마다 검토해라. 거기는 수립단위 기간이 있어. 또 정비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라는 수립단위 기간과 타당성 검토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여기는 수립단위 기간과 타당성 검토 기준이 동시에 있잖아요. 근데 국토교법상 세 가지 계획은 수립단위 기간은 없다 없다 없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있고 광역도시는 없다. 이걸 한눈으로 잘 비교해두셔. 이해되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에 23페이지 있는 표도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다다다다다다 깃발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는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머리 다 넣어버려야 돼. 달달달. 그래서 짝짝 나와버려야 돼. 지금 뭐 다 늦기 힘들면 바로 10월 26일 밤 아파, 예? 27일까지만 머리 다 넣으면 되겠죠. 27일 날 시험 보니까 26일까지 넣으면 되겠는데 시간 많습니다. 150일 남았으니까 뭐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요. 주무셨다 일어났다 주무셨다 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어요. 다만 딴 생각만 안 하면 돼요. 딴 생각. 잠자는 건 괜찮아요. 근데 딴 생각하면 그분은 힘들어요. 딴 생각. 별 생각을 다 한다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효력 발생 규정.
효력 발생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같은 말인데요. 아까 무슨 경우만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었는가? 도시, 군, 관리경만. 그래서 도시, 군, 관리경만 바로 효력 발생 규정으로서 지용되면 고시한 날에 그 효력 발생한다고 했지 아까. 그래서 효력 발생 규정은 그것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은 효력 발생 규정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너무 쉽죠. 세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 다 누가 정한다?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찾나요? 수립 기준 아니면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이런 것들 틀려버린다. 시도서가 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 이면 사람 다니자고 그랬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 그 다음에 도시 군기본계, 도시 군관리계에서 1번. 주민에게 제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슨 계획만 주민에게 인정한다? 도시 군관리계획만. 도시 군관리계획만 주민에게 이반 제한권을 인정하고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은 주민에게 수립 제한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주민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이반 제한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반 제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자,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수 내용 이것도 자세히 우리가 다 했어. 세 가지 계획과 관련해서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것은 광역도시. 환경성뿐만 빼고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은 기본계. 관리계획은 세 가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딱 차이점을 알아주시고 특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환경성뿐입니까? 환경영향평가입니까? 환경성부터 포함하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그렇대요.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달라요. 써놔서 그렇다. 그리고 밑에 행정계획 사고관계는 손 청구표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넘어오시고 23페이지도 여러분 꼭 보시고 24페이지 봅니다. 24페이지 보면 지형되면 작성 승인 고시 열람이 나있죠. 이 지형되면은 무슨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후속적 조치서 작성 고시해 준가 도시 군관리계 그 나있죠. 도시 군관리계 결정 고시되면 아까 용용용 기사집을 우리 땅에 따다 결정 고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토지 경계가 여기까지다라고 자세히 그 표시해서 주는 도면이 지용도면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용도면은 법적으로 누가 작성자냐? 거기 원칙, 의회 두 개를 묶어봐요. 거기에 이방권자들이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군간 이방권자가 9명 있었잖아요. 9명이 곧 작성자이죠. 원칙 6명 있죠. 특강특특시장수, 의회, 국장, 수산자무, 해양수산부장관, 도의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네들이 작성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의사는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있죠. 틀렸죠. 그래 틀렸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칙 봐봐요. 원칙 보면 지형도면은 뜻이 나있죠. 지형도면은 바로 무슨 도면에 따 도시 군관리계 결정했던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입니까? 지형도죠. 근데 시험에서는 지적도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지적도 아니라 지형도다. 지형도의 도시 군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약자로 지형도면을 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지형도면을 작성하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죠. 그래, 이 지형도면 작성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의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 이네들은 작성해가지고 지네들 바로 고시해요. 고시하면 아까 바로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네들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지 승인받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누가 작성하였을 때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가? 바로 D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그러면 인구 50만 미만 시장에 그렇게 써졌어요. 대도시장이 아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이렇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 시장 중에서도 누구는 제외된다고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하고 군수. 이분만 작성해가지고 바로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돼.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도의사. 그래, 도의사한테 승인을 하면 들어왔던 지용도면하고 결정 고시했던 도시 군가상을 대주해서 큰 차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바로 승인 고시해줍니다. 승인 고시. 자, 그 2번에 중요한 것들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2번을 잘 읽어두셔야 돼요. 누가 작성할 땐 승인받는다?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가. 지형대 도시 군가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약적으로 지형도면이라는데,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의사는 30일에 승인해 줍니다. 차고 없으면. 30일도 알아주시고. 그런데 이때 이 시장 군수가 모든 경우 작성해서 도의사님한테 승인 신청거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이 시장과 군수가 자기 지역에서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증을한 도시군가를 위반했다면 지네들 직접 도시군가를 결정고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이 건에 대해 지용대면을 작성했다면 지네들은 바로 고시할 수 있어요.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가로 안에 조그마한 글씨도 써놨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승인받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셔야 돼. 무엇은 승인받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걸 가로 안에 조그마한 글씨 써놨었고, 또 밑에 바로 다 써놨습니다. 별표 자세히 써놨어요. 별표 세 개. 이게 키포인트가 되니까 잘 읽어두세요. 별표에 다 써놨으니까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별표로서 다 자세히 풀어서 써놨으니까 별표를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다시 한번 봐도 요 도시군가에게 결정을 효력은 언제 발생한가? 지용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 발생한다. 그리고 그 손도 고시된 지용도면 열람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우리가 지용도면을 특광특특시장한테 열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열람기 해줘야 되지, 며칠만 딱 열람시키고 문 닫아보면 안 돼요.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끝났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 25페이지는 지난주 했잖아요. 그죠? 자, 26페이지 보시면 이 용도 페이지 되어 현행 국토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역 용도주가 있다. 그 이 표는 바로 앞에 있는 표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앞에 있는 표 봐봐요. 25페이지 보면은 제목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그따 줄 거예요. 제목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그따 딱 줄 것이고, 그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적 종류는 박스 왔다. 그 도관농자, 출산공록, 보생계 이런 게 나 있죠. 이런 것들을 국토법령상 용도지역이랍니다. 용도주가 9개, 용도역 5개 있죠. 이걸 국토개법령상 그래. 그런데 한자 넘어서 보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용도 페이드에서 지금 국토개법령상에서 사라졌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래, 문제에서 국토개법령상 용도적 용도주 용도구역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이런 것들 하면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 앞에 있는 것은 국토개법령에 현재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죠?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머리에다 다 넣어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 머리에 다 넣었을 걸, 아직도 이걸 못 넣었다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건 기본인데,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구 종류 이 명칭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이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 그것들이 아닌 한 장 넘어봐요. 이런 것들은 국토개법령상 용도 지구 용도 지역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페이드 사라졌다. 그 다음에 밑에 현행 국토개법령상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가 아닌가, 이건 이제 다른 법에 있는 것이에요. 또 국토개법이 있지만 이것은 용도가 아닌 것들이에요. 거기 보면 1번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기도 아니다. 아니다. 무슨 법에 있다? 농지법에 있다. 아까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국토개법령상 용도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이것은 국토개법령상 용도 지역의 종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예. 앞에 보면 나있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이해돼요? 이건 뭐 기본이죠. 이건 긴데 농업진흥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농지법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2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택지발 척지법에 따른 택지발지구 이것은 거기 국자가 빠졌네. 국자 써봐요. 토개법령사 할 때 토자 앞에 딱 국자 써봐요.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 아니다. 앞에 보면 용도지구 10가지 9개 있죠. 경고, 방방, 버치계, 특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꼭 기하시고 3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당 지구단위 있고요. 이거 국토개법 있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법 있지만 이것은 국토개법상 용도구역이 아니다? 아니다. 용도구역 몇 개 있다? 5개. 앞에 보면 5개가 개시, 수도, 입 이렇게 명칭을 꼭 암기해야 돼요. 그걸 용도구역이란 국토개법상 용도구역이란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짓는 용도지, 용도지, 용도구역 명칭 기본입니다. 기본이니까 꼭 필히 머리 떠야 돼요. 자, 26페이지 다시 가셔서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계에서 상호 중복 지정 여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중복 지정 가능 여부. 자, 이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써놨죠? 없다라고요. 없다. 없다를 있다로 놔, 시험에서.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정할 수 없다. 자, 예컨대 이 토지에 지금 농림적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 농림적 위에다가 자연환경 보호전지기다라고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연환경 보호전지기다. 아무튼 서로 중복정할 수 없어요.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정할 수 없다. 그 옆에 가서 가운데 칸 2번 용도지구는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안에 서로 중복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안에 서로 중복지정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도 중복지정 가능하고 용도지구는 용도구역과도 중복지정 가능하다 꼭 받으시고 그 옆으로 가서 동그라미요. 용도구역은 용도지구, 용도지역과도 중복지정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정 가능 여부, 중복 지정 가능 여부. 체크. 네, 여기 보세요.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지금 고도지구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다 그러면 이것만 별도로 여기에다가 경관지구다라고 중복지정할 수 있어. 이렇게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중복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또 용도지구와 용도구역도 중복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역과 용도지역도 중복지정 하나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용도지구에 대해 한번 보겠는데요. 용도지구가 총 9개 있습니다. 9개 있었는데 이 9개를 경고, 방방, 버치계, 특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2개만 빼고 특정 지역, 특정 구역에 종속되어 지정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독립적 토지를 팍팍 지정할 수 있는데 2개만. 그 다만 큰 것이 봐봐요. 다만 용도지구 9개 중 7학지구는 특정적인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전지역에
특정구역인 개발장구역, 도시장구역에 종속되어 지정된다.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적인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까지만 지정한다. 이거 꼭 받으세요. 그래. 그래, 이 취락지구는 몇 곳에만 지정할 수 있냐? 여섯 곳. 녹감농작 개도. 그때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취락지구는 취자집해서 자연하고 집단 취락지구 세 번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그래, 여기 녹지지역이다라고 지정했어요. 녹지지역이다라고 지정했는데 그 녹지지역에 지정된 곳에 불악이 있어. 불악. 불악이 이렇게 있다면 이 불악을 취락이라는데 취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취락 지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취락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관리지역도 똑같이 지정할 수 있고 농림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다 지정했다 그러면 그 취락지 이름은 뭐라고 하냐? 자연취락지. 자연취락지는 이 6곳 중 네 곳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꼭 암기. 함직감이라고 했죠. 집단취락지는 어디다 지정합니까? 개발지역 이렇게. 집단취락지는 도시형 공급자도 지정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몰라도 일단 개발지역에다 지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집단취락지다.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래, 이 도시장 공개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를. 근데 여기에다 이제 정작 지정을 해 나갈 때는 도시 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취락지를 지정해 나가고 있기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이 법은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 그러나 바로 이 취락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는 도시 자연 공급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섯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또 신설된 복합 용도지구는 세 가지 용도지에 있다면 지정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과지. 이게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 바로 복합 용도지구는 세 곳에 있다면 지정할 수 있다. 세 곳을 암기하면 되겠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용도구역 보면은 용도구역은 총 다섯 개가 있었죠. 다섯 개 중 세 개는 필요한 곳에 따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두 개는 비도시에 따라 지정 못하고 도시역 안에 따만 종속 지정을 합니다. 뭐냐? 입주기제 취소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구역. 거기 입주기제 취소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도시에 따만 지정하는 거예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가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 있잖아요. 이때 입주기제 취소구역과 도시장 공경은 여기 따만 지정하지 비도시는 지정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동그란 1번 용도적 용도지구 지정은 국제 자 우리가 용도적도 용도지구도 공부했는데 용도적 용도지구 지정은 법적으로 누구누구 할 수 있냐?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만 할 수 있다. 그때 그 종류가 녹지역이든 뭐 도시적이든 농림지역이든 불문하고 면적 합시에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만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데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 관리교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기본교로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은 지정할 때 용도구역 다섯 가지 있었는데요. 지정권제 아까도 보았지만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암기를 했나 했지 아까. 개발정부 아까 누구만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무슨 교로 결정해서 하냐? 도시 군갈계 결정을. 오른쪽에 시가와 조정 원칙 시도사가 지정하지만 국시는 국장만 한다고 했죠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시가 정할 때는 국장만 도시군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산양복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항공은 시도사와 대도시장이 입주기제 최소 지정구자는 결정구자 시정서 할 수 없다 아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암기를 해버려야 되죠. 달달달 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어서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어서 보면은 이 국토교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지정에 따라서 봐요. 그때 지정은 무슨 격으로 할까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정에 따라 여러분 알 수 있도록
도시 군가로 결정하세요.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합니다. 그래 여러분 땅이 이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주구가 지정됐을 때 그 안에 편입됐다. 예컨대 여러분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호전 녹지역이다. 라고 지정했다든가 여기다 뭐 개발 장국이다라고 그 용도구역을 지정했다든가 여기다 뭐 고도지구다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될 때 지정 무슨 계획을 하느냐 도시군가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 그때 지정되면 각각의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자니 가야겠죠. 행위자. 이때 이 행위자를 학자들이 학문상 몇 앞에 하냐 이런 용도적 용도적 용도구 지정했다는 행위자를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제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제로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공용자이라 공용자. 강제로 제한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제한을 계획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계획자이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봐주시라 그 말. 그래. 거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에 한 행위자에 한 그 행위자는 학문상 마지막에 계획자에 해당한다. 그 정도 받으셔. 계획자에 해당한다. 무슨 자에 해당한가? 계획제한. 찾나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자를 학문상 뭐라고 한가? 계획제한. 그게 지금까지 두 번 나왔어. 그대로 그냥 계획제한이라고 알아주시죠. 무엇이라고 한다고? 계획제한. 그래 계획제한이다 이렇게 하셔요. 계획제한이다. 계획제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학문상 학자들 뭐라고 한다고? 계획제한. 그것만 딱 받으셔. 이때 계획제한이 있게 됨으로써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계획제한이 있었어. 이걸로 딱 정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가했어. 이런 것을 계획제한이라는데 계획제한에 의하여 여름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에 폐입됐다면 개발인을 제한받아서 역시 재산상 손실을 간접으로 입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간접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이 결정을 했던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그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은 우연한 시생이요. 바로 또 간접적 손실에 불과해. 그래서 일건에 대한 손실은 법적으로 보상해 주라는 규정도 없고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 정도 이상은 우리 모두가 다 감수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한이요. 이런 것들을 사회 내재적 제약에 의한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손실은 법적으로 손실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4번에 그게 나오죠. 용도적 지구 구역의 지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의해 받는 손실은 사회 내재적 제약에 따른 우연한 희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땅 가졌는데 갑자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장국이다라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지정해버렸어.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으로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땅에다 하고 있으면 손실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것은 절대 보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국은 지정할 때 동시에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농림지역이다 여기 자연환경 보존이다라고 동시에 계획을 봐서 딱 결정해서 지정할 수 동시에 할 수도 있어. 또 여기에다가 바로 농림지역이다라고 지정하면서 마을이 포함되면 취락지역이다라고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먼저 농림지역 지정하고 나중에 취락지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럼 틀리겠어요. 동시에도 할 수 있고 순차로도 할 수 있다. 자, 3번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